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니아세타스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는 갔다 오셨나요? 이번 여름은 장마 기간도 되게 길었고 폭염도 아주 더웠고 또 며칠 전에는 태풍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비도 정말 많이 오고 정말 땀도 많이 흘린 여름인데 이번 여름 8월에 가기 전에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세택에서 열리는 2023 세택 메가쇼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세택 메가쇼는 정말 볼거리가 아주 다양해서 온가족이 같이 구경하기에 좋고 친구나 연인들이 같이 데이트하기에도 되게 좋은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지만 쇼핑과 체험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제가 인터넷 쇼핑하듯이 좀 자세하게 세택 메가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택 메가쇼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친쇼입니다. 키친쇼 같은 경우는 살림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취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볼거리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부가 아니더라도 뭐 그릇이라든지 키친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이트에는 일부만 나와 있으니까 전시장에 가면은 기존 소비자가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갖고 싶은 뭐 제품이 있으시면은 메모했다 현장 가서 구매해서 할인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쇼는 푸드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쇼예요. 팔도 밥상 페어라고 해서 각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과 식품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되게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사이트에서만 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먹을 게 많고 우리가 흔히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 식품을 좀 주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찐맛집들의 이런 제품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하고 나서 이제 제품 정보를 아니까 지속적으로 사 먹을 수 있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팔도박상 푸드쇼에서 먹거리를 많이 찾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겠네요. 이 푸드쇼에서 잘 봐서 바로 다음 달에 추석도 있잖아요. 추석 선물도 이 푸드쇼에서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분식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떡볶이 맛있어 보여요. 그쵸? 푸드쇼에서는 지금 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홈앤라이프쇼. 뭐 세탁, 욕실, 청소, 거실, 향기, 홈라이프. 약간 이 홈라이프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삶의 질을 좀 상승시켜주는 신박한 제품에서부터 우리가 좀 꼭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저도 여름에 항상 외출할 때는 선풍기 걸고 다녔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선풍기가 팔고 있네요. 영국의 친환경 텀블러 에코피컵도 전시를 하나 봐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예뻐서 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저는 또 커피를 자주 마시기 때문에 텀블러 있으면 신발 말리는 이런 제품도 있네요. 지금 여름에 좀 슬리퍼 신지 않고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를 흠뻑 맞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를 맞으면 아무 꿉꿉한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또 비를 맞지 않더라도 이런 제품들은 평상시에 좀 케어를 잘 해주면은 신발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홈앤라이프쇼에서도 은근히 되게 살 게 많네요. 마지막으로는 뷰티앤 패션쇼 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택 메가쇼의 뷰티 패션 제품들은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이색적인 제품들 많이 있더라고요.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올해 트렌드도 보고 주얼리, 모자, 의류들을 좀 만져보고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뷰티 패션 전시 공간도 꼭 즐거운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세탁소가 소개하는 세택 메가쇼 2023 상세하게 인터넷 쇼핑하듯이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지금 사전 등록하면은 입장료 없이 무료 입장이 가득하니까 꼭 사전 등록해서 입장료로 쇼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 가기 전에 이렇게 풍성한 메가쇼가 열려서 너무 저도 기대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참고해 주시고 세택 메가쇼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